감동의 선율이 물결 치는 시간 텍스턴 라이브. 야, 오늘 아주 특별한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예. 요 조합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마 그렇게 드물 거예요. 그래서 컬투쇼에서 특별하게 진짜 이 조합을 마련해봤습니다. 너무 복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가요계의 원조 음색 깡패죠. 별 그리고 신의 음색 깡패 이무진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후. 오늘 깡패 특집이에요. 깡패 특집. 네. 깡패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네. 네. 또 주목 좀 쓰나요 오늘? 네. 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4년 만에 정규 앨범을 가지고 돌아온 별입니다. 와, 와. 14년 만에. 14년 만에. 14년이요? 아. 정규 앨범을 14년 와. 만에 낸 거야. 안녕하세요. 활동 2년 차 네. 이무진. 아, 그래서 사실 이무진 씨랑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좋은데. 왜요? 근데 뭐? 아, 저는 좋죠. 근데 이제 이무진 씨는 안 좋아할까 봐? 그렇죠. 또 혹시 또 이제 약간 또 이렇게 걸그룹이나 또 예쁜 갑자기, 여자 가수분들 많이 계시죠.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네요. 훅 치고 들어왔어요. 네. 어, 깡패예요. 어, 깡패.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뭐 아니, 그런 거 미안해지면 안 되시죠. 괜찮아요. 예, 너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해요. 좋았습니다가 됐어요. 네. 처음 보시는 건가요 두 분이 오늘?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방금 조금 아는 척을 했는데 예전에 저희 남편이 우리 윤종신 씨 예, 하는 예. 그 방송에 윤종신 오빠 집에서 마당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 그때 이무진 씨가 나오셔서 막 라이브 막 이렇게 잼 막 공연하면서 진짜 노래하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남편을 쫓아갔다가 그때 이제 이무진 씨 막 이제 떠오르는 막 이럴 때 막 반가워가지고 막 멀리서 노래 너무 잘한다 하고 막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멀리서만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인사도 분명히 했어요. 했어. 그래서 방금 우리 그때 윤종신 오빠 그때 마당에서 네. 봤잖아요. 그랬더니 오셨었어요? 그때 기억, 오셨었어요. 기억을 못해요. 아니, 근데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기억했습니다. 예, 그때 기억납니다. 예, 한번 뵀었습니다. 네. 그때는 그냥 예, 웬 마당에 있는 아줌마인 줄 알았다. 아, 별명이신 거 알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작년이고 재작년이잖아요. 이제 아, 좀 오래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기억이 가물가물했다가 맞아요. 왜냐면 이제 이무진 씨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러니까. 잠깐 까먹었다가 그렇죠. 별 씨같이 이렇게 이쁜 분을 많이 보았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무슨 별 씨 보면 딱 기억이 남는데 얼 그런 말을 해요 별 말도 안 돼요. 아유 옛날에. 오늘 어렵네요 컬트. 아니 그 이무진 씨가 요새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돌아다니시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이시죠? 네 전국 투어 처음 해봐요. 어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니까 또 몸둘 바를 모르시겠지만 네. 소감을 좀 듣고 싶어서. 야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활동이나 각종 행사들을 다 봤을 때 가장 스케일이 큰 거잖아요.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라. 단독이잖아. 네. 그리고 두세 시간짜리 무대를 혼자서 메인으로 다 맡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뭐랄까 아직 소감을 얘기하기에는 배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배우고 있다. 다 끝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나는 어땠다가 좀 정리될 것 같고 지금은 되게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는 상황.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야 심지어 지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아직 남았죠? 도시가 아니, 어디 남았을까요? 도시가 광주, 전주, 창원 남았습니다. 야 지금 약간 이거는 도시가 어디 보자. 이거는 도시가 이거는 너무 친근하게 들려. 그러니까요. 보자 양말이 어디 있더라. 역시 한국 사람이 확실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혼자 살면 이게 습관처럼 배겨요. 아 이거 보자. 가만히 그래서. 좀 더 나이 들면 거기에 음을 붙여 양말이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반복을 계속... 해 그리고 양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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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 우리 네. 이무진 씨가 나온다 그래갖고 네. 초딩 방청객들의 문자가 쇼단원들이 엄청난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읽어보세요 본인이 좀. 네 팬케이크 3582님께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이무진 형 너무 잘생기고 멋있으세요. 와. 목소리도 최고. 아까 팬케이크 친구 네 밖에서 모니터를 살짝 하긴 했는데 팬케이크라는 말이 어쩌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스무곡인데 네. 제가 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발이 네 개인가요? 네 살아있나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친구가 팬케이크죠. 발이 네 개인데
허리 네 개인데 팬케이크자. 아 그렇게 돼갖고 조심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네요. 너무 팬이야. 너 마이크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저 친구인데요. 이무진 씨 완전 팬이래요. 이무진 아저씨 팬이에요? 네. 어떤 노래 좋아해요? 신호등이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조금만 불러봐요. 붉은색 노란색 사이삼축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여자 신호등이. 귀여워. 알겠습니다. 너무 뿌듯하죠 이런. 네, 항상 이런 거 보면 너무 뿌듯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부럽네요. 그렇죠. 네,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지금 정말. 저희 지금 문자 난리예요 지금. 지금 7009님께서도 방청 중인 박유주예요. 사랑해요. 이무진 잘 생겼어요. 이무진 우리 아빠보다 잘 생겼어요. 박유주 양이 이제 머리 노란 친구. 아빠 굉장히 지금 옆에서 서운해하고 계세요. 옆에는 아버님이신 거죠? 아버님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1341님 초등생의 우상 이무진 TV보다 훨씬 멋있어요. 꿈만 같아요. 왜 이렇게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거죠? 야, 저도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분들께 어떤 어필을 했길래 유난히 그러시는지. 근데 이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막내가요. 다섯 살인데 이제 올해 다섯 살이 됐는데 송이가 이 무진 씨 최근에 그 개똥벌레 부른 라이브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예 따라 부르는데 이무진 삼촌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야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하고 원래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 노래 부를 때 조금 외로운 바 이렇게 노래를 따라하면서 오늘 이무진 삼촌 방송한다고 했더니 나도 만나러 갈 근데 안 돼. 엄마 일하러 가는 거야. 엄마는 일하는 겸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지. 그럼요. 어떻게 난 시간인데. 아 지금 그 와중에 2656님께서 방청 중인데 별님 요정 같아요. 요정 같아요. 예 옛날에. 9374님 별님 꼬마 인형인 줄 알았어요. 꼬마 인형인 줄 알았어요. 이야. 꼬마 인형은 뭐예요? 꼬마 작다는 거. 그만큼 예쁘다는 거. 인형 같다. 네, 감사해요. 네. 자, 일단 별 씨가 진짜 오랜만에 정규 앨범을 낸 거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나온 거예요. 어저께 신곡이 나왔습니다. 뜨겁습니다. 네. 6시 네. 오후 6시에 발매가 됐어요. 지금 뭐 음원 시장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노래 때문에. 네. 더 난리가 나야 될 텐데. 아직 부족합니다. 데뷔 20주년 기념 정규 6집의 타이틀곡. 네네네. 네 오후라는 곡으로 예쁘다. 네 정말 오후.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고요. 이 곡은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영준님이 작사 작곡의 코러스까지 직접 해주셨어요. 네 굉장히 고맙네요. 감사하죠. 잘 알고 지내신 거예요 워낙에? 너무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다 드릴 건 다 드렸습니다. 아, 그냥 주신 친한 사이지만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그건 그거고 또 다 따로 그렇지 두 번째 곡 유아 이 곡은 사실 더블 타이틀 곡이에요? 유아도 맞아요. 유아도 맞죠. 유아도 맞죠. 난 이걸 유어라고 해야 되나 유아라고 해야 되나 유어도 맞고 유아도 맞고 다 맞아요. 네, 그 유아라는 곡은요 일단 오후라는 곡이 이제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제 부하솔의 영준 오빠가 작곡하신 만큼 굉장히 이제 서정적이고 조금 이런 촉촉함, 애절함이 묻어 있는 기존에 이제 별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들으시면 아 이게 별이지 그래 이 목소리 기다렸어 하실 만한 그런 발라드 곡이고요. 좋아요. 그에 반해 유언은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약간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감성이야 또. 조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의식하고 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더블 타이틀로 가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 말이 토끼를 잡는 거죠. 네 조금 약간 그루브하고 좀 약간 세련된 그런 보컬을 좀 엿보실 수 있는 곡이라서. 와 우리 오우가 나왔어요. 메인 타이틀곡인데 아들 드리미가 이거 좋아하는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드림이가 이 곡을 제가 이제 녹음을 할 때 가이드 버전을 저도 이제 그 영준님이 곡을 보내주셨을 때 그 브릿지 이후에 끝이란 걸 알고 있지만 하고 끄는 부분이 있어요. 난 하는데 여기를 조금 더 임팩트 씹으면 어떨까 해서 조금 더 고음으로 좀 이렇게 꺾었어요. 근데 이제 영준님은 이 곡은 그냥 약간 이렇게 좀 서정적으로 읽어갔으면 그냥 절제돼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녹음을 그렇게 했더니 드림이가 엄마 이쯤에서는
터져줘야 돼. 오~ 여기서 한번 터져줘야 뭘 안 해.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몇 학년이죠? 뭘 알아요? 이제 4학년이 됐어요. 이제 4학년. 네, 그래가지고 4학년이 좀 힘들어지고 과목이 많아질 때거든요. 힘들어지고 맞아요. 세상과 조금 이제 아 세상이 녹록하지 않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시기. 절제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2학년 친구들한테 좋을 때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럴 때거든요. 터져주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엄마 여기 무조건 터져줘야 돼서 드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아 진짜? 그래서 영준 오빠한테 우리 드림이가 여기는 터져줘야 된다. 요즘 아이들의 귀는 또 무시할 수 없다. 그럼. 강력히 그래서 터졌나요? 그래서 본 녹음 때 터트렸습니다. 야~ 그래서 앨범에는 터진 버전 기대돼요. 노래하시죠. 해야죠. 예, 듣겠습니다. 예. 드림이가 만들어준 그 곡. 자, 14년 만에 정규 앨범 예. 오후 더블 타이틀곡 중에 첫 번째 노래를 라이브로 먼저 듣겠습니다. 오후. 야, 애프터눈. 드림이 그 터지는 부분을 귀추에 주목해서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오! 지난 걸 다 알고 있지만 조금은 천천히
돌아왔네요. 별발. 별표 발라드. 별표 발라드. 예. 예. 별발, 별발이 왔어요. 별발. 아, 야.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그림이의 생각이 맞았네요. 예. 터졌어야 됐어. 예. 좋네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곡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무진 씨 어떠셨어요? 아 뭐랄까 저는 조금은 약간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제 세대에서 별님의 어떤 활동기를 맞이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음악 공부를 시작하면서 과거 한국에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과거 한국에서 제가 미리 말했잖아요. 실례될 수도 있다고. 과거 한국에서 과거 한국에서는 네. 이런 노래들이 이런 있었다. 노래들이 있었다. 아 근데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그렇죠, 역사로 그렇죠. 기록되신 분이라. 그럼요. 대한민국 대중음악. 과거 한국의 대중음악 역사 속에 있었던. 아니 약간 교과서라고 그 정도예요? 해야 되나? 나...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아 물론 그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 여보 잘 어때 수습해 봐요. 말로 할 때 하지 말 걸. 네, 아니에요.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이게 별이지 하면서. 그럼요. 별씨만의 딱 그 음악이 있어요. 딱 별씨만의 그 발라드. 맞아. 너무 네. 좋아.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이 되게 반가워할 것 같아요. 네. 이로 왜? 아까 그 역사 과거 한국의 과거에 노래 대해서 지금 굉장히 타격이 큰데 이거. 굉장히 타격이 큰데. 예. 네. 아우 네. 좋아요. 일단은 우리 이무진 씨의 라이브를 들을 시간입니다. 아하. 아 문자 들어야 돼? 화이팅. 아 문자 읽고 나서 네. 볼게요. 1호 공사님 별님 신곡 겨울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최고예요. 9373님께서 별 살아있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신 것 같아요. 꼬마 인형 화이팅. 꼬마 인형 화이팅. 그 하하형 때문에 꼬마 인형. 네, 꼬마란 이미지가 하나 하에 뒤섞여. 네. 3474님 별바라기 됩니다. 겨울 감성 그대로예요. 감사합니다. 1816님께서 별이 날아다. 별이 날아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이무진 씨가 노래하실 텐데 어떤 노래 하실래요? 저는 작년에 나왔던 제 1집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인 참고사항. 아,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참고사항.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해 주시죠. 참고사항. 들어봤어요, 형철 씨? 들어봤어요. 아 네. 가사가 너무 특이하고 네. 재밌어. 노래 자체가 좀 재밌고 이무진 씨니까 가능한 노래인 거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상. 예우. 유. 듣고 싶지 않은데.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귀에 들려오네. 듣고 싶지 않은 말들. 웃고 싶지 않은데. 웃고 싶지 않은데. 입꼬리를 울려야 해. 웃고 싶지 않은 얼굴들. 듣고 싶지 않은 말들. 웃고 싶지 않은 얼굴들. 당당히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마음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존중받아야 해요. 네 선생님 그리 말씀하셔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안 되냐셔도 화를 내셔도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난 그런 게 싫어요. 이게 맞지 않나요? 우린 그게 싫어요. 당당히 어깨 쫙 펴고 고개 들어라.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내린 꽃봉오리 존중받아야 피어. 그런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뭐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어요. 또 어떻게 할지도 나 잘 알겠어요. 솔직하고 담백한 표정을 지어도 그대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오래된 선생님, 오래된 선생님, 머리를 쉬어도 저는 여러분 장단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말이 된 장단이 하나도 없어. 생각이라곤 찾아볼 수 여러분의 말씀을 그저 그리 참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거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노래가 참신해. 재밌어요. 가사가 계속 들으면서 내용이 있으니까 계속 듣게 되고. 아, 그래요. 7447님 매번 재치 있는 노래와 사람 홀리는 목소리 이무진님 실물 너무 잘생기셨어요. 좋은 라이브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7473님께서 무진님 싱어게인 때부터 팬이었는데 실물분이 너무 반갑네요. 이색 보이스 항상 응원합니다. 이색 보이스. 이색 보이스. 이색 보이스. 이색 보이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 그러게요. 이색보다 팬케이크도 있고요. 네. 예예 3473 듣고 싶지 않은 데가 아니고 계속 듣고 싶어요. 이부진 씨 라이브.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라이브 너무 잘해요. 네, 3716님께서 와우 대박 태어나서 처음으로 컬투쇼 첫 라이브가 가수 이무진 별님 라이브나니 오늘 밤 잘 안 올 것 같아요. 와 잘 잘 것 같은데요. 나 처음으로 컬투쇼 첫 라이브라고요? 그동안 안 듣고 뭐 했던 거야 그러면? 자 저희는 4부로 넘어가서 두 분과 계속 함께합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막혀 답답할 땐 2시 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컬투쇼 2시 컬투쇼 오로로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2시 컬투쇼 오로로레 오로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컬투쇼 열라리 컬투쇼 특선 라이브 4부를 이어갑니다. 우리 그 이무진 씨 노래를 들었는데 그런 저런 곡을 쓸 때 네. 어떤 종류의 곡을 좀 많이 쓰세요? 지금 이렇게 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무진 씨는 좀 그 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좀 다른 그 작곡가들이나 가사 쓰시는 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달라요. 야 이게 조금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저같이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사회와의 타협을 하고 사회와 좀 사랑 노래들을 많이 쓰시는 거고 네, 과거 한국의 역사 속에 있던 그런 네. 가요들을 봤을 때 네. 아니 그렇게 하지 오늘 하루 종일 불편하네요 진짜.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사랑 이별 노래 많이 아니 살아있는 전설이시죠. 그럼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뭐 어떤 소재들을 이렇게 생각해낼 때 풀어내는 느낌이 조금 독특한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예, 아무래도 큰 틀을 저는 성찰, 사회, 뭐 자아 이쪽으로 잡다 보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부른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라 무진 씨가 불러서 또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럼 사랑 노래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요, 쓰긴 씁니다. 저도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이별 노래 이런 것도 쓰고 예 씁니다. 제 노래 중에 이제 한 곡 있네요. 눈이 오잖아라고. 눈이 오잖아. 실제 그 노래는... 그럼 이별 경험을 쓴 거예요? 예, 뭐 제 경험이랑 픽션이랑 좀 많이 섞이긴 했는데 예, 그런 것도 쓰긴 씁니다. 그렇군요. 네. 노래하실 때 보면 좀 되게 편하게 노래하는 것 같아요. 문진 씨는 안 힘든 것 같아. 그런가요? 네. 그게 겉으로는 안 힘들어 보인다면 참 다행이네요. 부르는 동안 죽을 똥 살 똥이. 진짜? 맞아. 맞아. 자 콘서트에서 이제 2시간 동안 혼자 이제 또 네. 곡을 하시는데 몇 곡이나 부르세요?
총 합해서 20곡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살짝 넘나? 네. 게스트도 없이 혼자 계속하는 거예요? 게스트가 있죠. 게스트 곡까지 포함하면 23-24곡 되네요. 누가 와요 게스트? 매번 다릅니다. 뭐 친한 분이 올 거 아니에요? 사실 섭외의 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 이전에 한 번씩이라도 연이 닿았던 분들로 이제 게스트 분들이 항상 도와주러 와주고 계세요. 저랑 아예 이제 초면인데 또 도와준답시고 오시는 것도 좀 애매하실 테니까.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좀 친해지고 그래요. 뭐 그럴 수도 네. 있고요. 네. 여기 관객석에 초등학생들 많아요? 예, 꽤 많아요.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공연은 이제 뭐 단독 콘서트는 처음이지만 다른 분들 공연은 되게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렇다 할 특정 세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뭐 걸어 다닐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조그만한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와서 네. 또 되게 정정하시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 보이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되게 넓게 오시더라고요. 스펙트럼이 넓구나. 네. 스펙트럼이 아주. 그럼 이제 부진 씨는 너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될 때까지. 콘서트장 가서 얼마나 멋있다. 좋아요. 진짜. 신호등이 나왔는데 다 따라하지. 어떤 애들이. 때 창이 나올지. 빨간색! 빨간색! 이러면서. 아니 또 그래 생각보다 다들 점잖으세요. 왜 아, 그렇게 그래? 부르세요? 아니, 애기들이 애기들이 초딩들이에요. 그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 나왔을 때 애들 네. 다 일어서 따라 부르더라고. 사랑을 했다. 맞아. 신호등 나오기만 해봐 그냥 내가 그냥. 기다렸다는데 따라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가? 엄청 그럽니다. 다들 엄청 따라 불러주십니다. 근데 막 그렇게 비명까지는 아니고 예, 예. 거기 오시면 다들 좀 점잖아지시더라고요.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어떤 노래들은 본인 노래가 아무래도 지금 낸 노래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노래들 커버를 하시는? 아무래도 근데 제 개인 노래를 알아주시는 분들 반 그리고 오디션 제가 출전했을 때, 때 불렀던 노래들 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반 이렇게 있어서 좀 스펙 넓어요. 그러니까 선곡의 영역이 좀 넓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두세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커버를 해도 이문지 씨가 부르면 그냥 이문지 씨 노래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아유, 이색 감사합니다. 보이스 이색 보이스 이색 보이스 문자 주세요. 이색 보이스 이색 보이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색 자 아이고야 관객 사연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코너가 또 있네요. 아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권력 남용을 한 적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 그 이제 제가 이 중간에 임해진 별책 부록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면서 이제 중간 메인 코너가 부록이라는 코너인데 부록. 그 거기서 이제 뭐 특정 사연을 오늘 그 오늘 공연 들어오신 분들 중 이제 사연을 미리 써서 다들 내주세요. 그럼 그 중에 특별한 사연 두 개 정도를 뽑아서 제가 이제 직접 즉흥합주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1, 2분짜리 노래를 만드는데 어떤 사연이 이제 아드님 두 분 을 공연장에 들여 보내시고 뭐 본인은 밖에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읽자마자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하고 저희 그냥 여기서 권력을 좀 남용하겠습니다. 제 콘서트잖아요 여러분. 밖에 계신 그분을 들여오라고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들여 보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님이 저희 공연은 이무진 공연은 만 7세 네네. 이하는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콘서트장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 7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어서 막내가 또 있었구나. 네, 그 아이를 돌보느라 못 돌아오고 계셨던 건데 사연을 보면 되게 서글퍼요. 그래서 이게 안 되지 이무진 공연 들어오라 해요 했는데 애초에 그냥 그 공연장 룰이었던 거예요. 못 그래. 들어오는 거. 어머님이 아니야 근데 나 안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결국엔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죠. 막내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저는 나름 권력 남용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못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무진 씨가 봤을 때 이거였던 거지. 13년 동안 전업주부였습니다. 뭐 그런 돈을 사연들. 모아서 두 아들 보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서글프게 살 수 없었어요. 맞아. 뭐 이런 상황이었던. 너 돈을 모아 두 장 애들만 둘이 들여보냅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다음에 갈게요. 이런 건 줄 알았던. 그런 느낌인데 아니었던 거야. 아니었던 거야. 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의외의 얘기가 하나 지금 있었고 네. 별 씨가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잖아요. 근데 이제 별 씨가 발라드를 듣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랑 노래. 아, 제가 그 얼마 전에 인터뷰를 이제 앨범 나오면서 인터뷰를 기자님들이랑 하는데
네. 이게 약간 또 듣는 분들에 따라서 또 약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라드를 진짜 좀 잘 안 들은 지가 좀 됐어요. 아, 이유가 있어요? 뭐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어느 순간에 발라드보다 다른 음악이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힙합이 좋더라고요, 저는. 힙합이. 네, 그래가지고 힙합을 좋아하고 좀 이렇게 리듬 있는 노래가 좋고. 네. 혹시 운동하세요? 운동도 좋아하고요. 운동도 하고. 운동하게 되면 좀 빠른 노래를 듣게 되잖아요. 그죠? 약간 좀 센 힙합 같은 거 틀어놓으면 좀 운동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육아 뭐 이제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도 사실 발라드 들으면 괜히 더 이렇게 다운되고 우중충해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힙합 비트에 몸을 맡기면서 설거지도 좀 하고 빨래 돌리고 딱 이렇게 팔 걷으면서 드랍 더 비트 그렇죠 그거죠 빨래 돌리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텐션을 항상 이렇게 좀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리고 뭐 아이돌 음악도 좋고 좋지 네네 우리 별 씨도 콘서트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2월에 원래 2월에. 제가 이제 작년에 사실은 그 20주년이었어요.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 20주년 때 이제 이 정규 앨범이 나오면서 콘서트를 하려고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이제 또 네,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미뤄지게 되면서 공연도 좀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앨범이 발매가 됐으니까 2월 달에 그 미뤄졌던 콘서트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 정확한 날짜가 잡히면 예,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나와요. 또 나와요. 하겠습니다. 아, 별씨 콘서트도 너무 재밌겠다,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분들은 좋은 소식이네요, 진짜. 네네. 자, 이문지 씨가 노래 한 곡 더 불러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아, 저 이번에는 우주비행사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무대 MBC 가요대제전에서 이걸 불렀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네. 자, 참고사항 앨범 수록곡입니다. 한번 박수 청해 드려볼까요, 한번? 우주비행사. 우주비행사. 네. 약간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 이무진 씨는. 자기만의 생각 확실히. 그러니까. 오늘 그 패션이 두 분이 비슷하세요, 우리 이무진 씨랑. 옆에 서 있으면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이제 전체 느낌. 그러네. 색깔이 예, 베이지색으로 아래 위로 아주 느낌이 비슷하네요. 요즘에 유행하는 컬러고 이게. 아 그래? 나는 그냥 나는 뉴욕 주립대학이야.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우주비행사. 나이를 매우 놀라게 했던 새까만 world of zero gravity 제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내 키도 늘어나는 곳 Oh, the universe I was out of a sport 우주비행사 외계인 수많은 행성들 The universe out of this huge one 우주 동화 책에서 봤지 이젠 별로 흥미롭지도 않고 돈도 없으니 신경 꺼야지
너무 좋다 좋다. 재밌다. 상콤 어. 상콤 달콤. 근데 요 그 느낌이 진짜 딱 어울리는 거 삼사공사님. 이분이 씨 냄비에 팝콘 같이 톡톡 튀네요. 노래가 팝콘 튀기는 것 같은데. 아까 그러니까 이색 보이스에 이색 이어서 팝콘 보이스. 팝콘 보이스. 요거 나 요건 좀 딱 어울리는 것 같아. 팝콘이 톡톡톡 튀듯이 그냥 예. 그런 느낌이 톡톡톡. 또 다 오늘 표현이 되게 좋네요. 예. 어, 괜찮죠. 예. 무이칠일님께서도 이제 이무진 씨는 노래 부르는 게 즐거워 보여서 보기 좋대요. 그러니까. 예. 뭔가 계속 즐기는 느낌이 딱 있잖아 본인이. 어. 감사합니다. 예. 어떤 가수 누구면 되게 힘들어 보이는 가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 방청객 중에 있어요. 1504님께서 이무진님 저 서울예대 1 지망이에요. 내년에 붙으면 선배님이라 부를게요. 잘생겼다. 아 어디 있어요 1504. 누구세요? 무슨과 지망하세요? 어디 무슨과 신용음악과? 영화과 영화과. 헌트럽입니다. 와 우리 학교 영화과 좋아요. 영화과 좋아요. 예, 뭐 저도 서울예대를 나왔습니다만은 예, 예. 맞아 맞다. 아 맞다 대선배님이시다. 아 예예 예, 대선배님 예. 대선배님 예, 91학번이에요 역사 속에 역사 속에 연예계 한국 서울예대 역사 속에 있었던 남산 시절에 예. 와 남산 저 20학번이거든요 남산 시절에 예, 예. 와 대박 맞아 남산에 있었죠 어, 후배 예, 꼭 되길 바라면서 자 우리 그 뭐 연말마다 항상 그 불려지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별 씨의 명곡 12월 32일. 아, 우리 작가님들. 이게 벌써 몇 년이 네.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와. 이 노래 나온 지가 몇 20년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작가님들 이렇게 성의껏 준비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정말 잔인하네요, 이 사진. 아 이거 사실 띄우지마 띄우지 마세요 저만 볼게요 어. 아 이 지금 예 제가 어떻게 이때 이런 의상을 입고 제가 왜 그때는 이 짤이 지금도 공주 제가, 같았어 그때는 맞아 어,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한데 저는 이렇게 한구루에 나무같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서서 제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긴장을 했는지 아니면 뭔가 어떤 이런 제스처이 씨 노래를 하지 않는 어떤 뭔가 그게 저의 시그니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손을 맞아요. 두 손을 모으고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제 노래를 했던 예, 이 시절의 이 짤이 연말에 돌아다녀요. 예, 항상 돌아다녀가지고 밈으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맞아요. 어, 머리를 땄잖아요,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어? 네, 양갈래로. 어. 양갈래로 땄고 왜 땄는지 기억이 나요? 그냥 그 이렇게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따줬어요. 그때는 따라면 또 따야 됐던 어. 어린 그 시절. 약간 소녀 느낌의 그 그런 컨셉인 거죠. 인형 소녀 뭐 이런 느낌. 맞아. 사실 이때가 스무 살이었는데 이때 이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고등학생 때 데뷔한 줄로 아시는 분들 계신데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아 네. 그래 다 진짜 무슨 학생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나왔는데 너무 애띠어서 너무 애띠 보여. 지금도 애띠지만. 지금도 요정 지금 아니, 얘기 뭐 지금 관객 쪽에서 대중가요 역사 속 예. 그게 오늘 머리 많이 남으셨나 보다. 우리 어디 예능 프로를 나갔다가 하하 씨가 째려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대중가요 역사 속에 있는 그럼 12월 32일을 좀 불러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늘 이거 방송 끝나기 전에 이거 역사 이거 해명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저 진짜 욕먹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과거 한국의 네, 역사, 역사 가요 속의 역사 속에 있던 제가 영광이 지금도 있죠. 저는 사실 해박 끼고서 이 노래를 요청해 주실 때마다 굉장히 수줍어요. 어. 연말에는 부를 때 되게 자신만만한데 좀 해가 바뀌었는데 12월 32일을 그래도 좋은 노래는 언제 불러도 좋아. 그럼요. 네, 감안해서 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32일 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1월 12일에 들려드리는 12월 32일입니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꼭 돌아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고 기다렸던 만큼 우리 행복할 거라고 조금 힘들어도 나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난 웃으며 기다렸어. 기다림은 오히려 즐겁게만 느껴졌어. 달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하지만 오래 가다 가도록 마지막 달력을 넘기도록 너는 결국 오질 않고 새만 밝아서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울었어. 내게 이럴 일은 없다고 내 달력은 끝이 아니라고. 32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게 나지 12월이라고. 힘들 걸 알지만 쉽지 않을 걸 알지만 나의 말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냐고. 기다려준다면 나는 꼭 돌아온다고.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내 가슴은 조금씩 설레었고 첫눈이 아름답게 내리던 날 네가 올 때가 됐다 생각했어. 하지만 오래 가다 가도록 마지막 달력을 넘기도록 너는 결국 오질 않고 새만 밝아서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울었어. 내게 이럴 일은 없다고 내 달력은 끝이 아니라고. 32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게 나지 12월이라고. 목소리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야, 아, 3082님께서 네. 별씨 노래는 수채화 그림 같아요. 야~ 감동. 아~ 오늘 야~ 뭐 팝콘 같다. 뭐. 야, 오늘 장난 아니네. 분들 표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 네. 경쟁하듯이 막 문자를 보내고. 네. 수채화? 난 다 봐봐. 1656님, 제가 팬케이크 나이 때는 이 노래가 정말 짱이었죠. 20년이 지나도 명곡입니다. 네, 9373님께서 울 꼬마 인형 잘한다. 과거면 어때요? 목소리 방부제 먹은 줄. 그럼요. 아, 레전드는 레전드다. 레전드죠,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무진 씨? 계속 좀 따라 부르시고 막 이렇게 좀 젖어 계시는 것 같은데. 야, 이게 그 와 무슨 말을 해도 오늘 참 이게 운이 안 따라줘서 벌써 걱정이 되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랄까. 아까 제가 역사 얘기했잖아요. 그래, 이무진 씨의 이 소감을 듣고 광고를 바로 듣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역사 얘기했잖아요. 네. 아 근데 그 진짜 역사의 한 획을 긋고서도 아직까지 올타임 레전드이신 것 같아요. 깔끔했어. 깔끔했어요. 깔끔했어요. 화가. 화가.
아까 살짝 났던 화가 아싹 누그러졌어요. 풀리네. 아 누그러졌어요. 올타임 레전드. 올타임 레전드. 우후. 저 요 기분 그대로 광고 들을게요. Here we go. 자 우리 별의 이번 정규 앨범 중에 네.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인 You Are라는 이 노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는 율디 네. 오늘 고생했어요. 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야, 너도 너무 행복했고요. 네. 별씨 오랜만에 컬투쇼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저 맨날 나오고 싶어요. 컬투쇼는 정말 사랑이에요. 영영. 또 불러주세요. 또 나오세요. 공연 결정 나면 홍보하러 한번 더 나오세요. 예예. 예. 네. 무지 씨도. 예. 저도 요즘 투어하느라 그치. 방송을 아예 못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와서 또 재밌게 웃고 힐링하고 갑니다. 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시간이 금방 가서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조합을 한 번 더 네. 별무진으로 한 번 같이 불러주세요. 별무진으로 한 번 또 예예. 좋네요. 자 알겠습니다. 아 저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행복하세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